자, 저는 그러면 선배님을 보내드리고 올라온 김에 한 곡만 더 하고 마무리를 완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화라는 것은 어쨌든 표현에서 소통에서 뭔가 그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그 공기와 기운이 이루어지고 뭔가 이런 소통이잖아요. 사실은 표현이고요. 꼭 문화라는 어떤 그런 아이템 안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도 표현하고 소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고리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라도 우리는 표현을 하면서 사는 편이 좋겠다. 그런 노래 하나 마무리로 해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서로에게 많이 표현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우리는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램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.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내일 해결해야 하는 일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.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린아이 갑자기 세월에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. 작은 한마디 지친 너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
아름다울 미 기운기 미기였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함께 해주신 미기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박승화 씨 무대, 미기 씨 무대 함께 하셨고요.